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자, 메뉴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대리에서 서서로 넘어가시고, 자, 크게 세 파트입니다.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 관계가 있고, 두 번째가 제목이 뭐죠? 복대리. 세 번째는 무슨 대리? 그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무권 대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서요? 아, 그게 아니라 이 무권 대리는, 자,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게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 효력 요건에 해당할까? 응? 그럼 왜 효력 요건이죠?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1번 불확정 무효. 효력이 없다, 있다. 없다는 무효고 있다는 유효죠. 무효는 다시 1번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유효 안에 3번은 불확정 유효, 유효 안에 4번은 확정 유효죠. 그러니까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뭐다? 성립에 가는 얘기는 아니고, 뭐에 가는 것? 효력. 이미 계약은 성립되어 있고 효력이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30조부터 135조까지 그 조문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그런 얘기야. 조금 집중하면 다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또 옆에 무슨 대리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죠? 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방방방방 뜨는 게 협의의 무권 대리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방방방방 뜨는 게 표현들이. 그래서 여기 제가 표현들이 조문 세 가지를 놓고서요, 숫자 3이 좀 클 거야, 그죠? 그 숫자 333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표현들이가 나오면 이 333이 표현들을 뭐해서 주장해서 본인이 뭐하는 것? 책임지는 제도. 협의 무권들이는 본인이 원해서 뭐하는 것?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반드시 나오니까 표현 대리까지 나와주면 하나 두 문제까지, 두 문제예요. 이 중에서도 표현 대리가 많이 나오면, 정확히 나온다면 만약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있죠. 여기가 제일 많이 사건 사고 터지는 데가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판례 가지고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시면 복대리가 있고,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짧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복대리야. 무슨 대리요? 그래서 복대리는 짧으니까 이것도 한 문제 나온다 가정해 두시고서 총 한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리 삼면관계는 양이 좀 많겠죠. 갑을 을병,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갑 이렇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제일 양이 적은 데가 뭐냐면 복대리가 제일 양이 적어. 그러니까 빨리 챙겨놓을 걸 빨리 챙겨놓으란 말이야. 복대리부터 먼저 넣어놓고,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를 챙겨놓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복대리니까 복대리 가지고 먼저 연습하면, 복대리 할 때는 누가 떠올라야 되는가요? 변호사. 자, 갑이 소송을 의뢰하죠, 을한테. 그럼 변호사란 말이에요. 자, 변호사는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네, 법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법원. 자, 그러면 법원에 가서 활동할 때 갑은 뭐가 되고 본인이 되고요, 변호사는
대리인이 되겠죠? 그럼 법원에 가서 변호사는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 맞는데, 예? 대리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 반대편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도 변호사도 대동하겠지. 그죠? 그럼 소송을 뭐 하는 거야? 대리하는 거야. 그럼 대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응? 예. 현명해야 된다. 뭐 된다? 현명한 것은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현명이 뭘까? 그죠? 자, 현명은 이제 거기 왼쪽에 보시면 114조가 있을 거예요. 114조 보여요? 대리 행위의 효력이랑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위한 것 표시, 이거 좀 글자가 좀 크네. 본인 위한 것 뭐 했다? 표시. 의사 표시는 직접 동그라미. 본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자, 그럼 114조에서 거기 키워드가 이거예요. 본인 뭐 했다? 본인 위한 것 뭐 했다? 표시. 이거 뭐죠? 본인 이름을 뭐하라? 표시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름은 이름 명자, 표시는 나타날 현자에서 뒤집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나 봤더니 이렇게 현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갑의 대리인을. 그러니까 상대방 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뭐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 그럼 뒤에 뭐라고 씁니까? 뒤에 본인 위한 것 표시 직접 일로 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직접 갑은 병한테 뭐 달라고 팔았으면 대금 주세요. 효과가 발생하고 병은 좋습니다. 재산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할 때 누구하고 누가 했는데, 매매는 을하고 병이 했는데 왜 효과가 일고 할까요? 이 사람 이름 나타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4조는 본인 위한 거 표시했으니까 바로 옆에 직접 글자 보이죠?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직접 본인에 대해서 뭐야? 예?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본인 위한 것 표시, 뒤로 가서 뭐죠?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직접 반대말이 뭐야?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갔죠? 이리로 갔죠?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이리로 갔죠? 그다음 어디로 가? 바로 이렇게 갔죠? 딱 올라가죠? 이게 무슨 일이? 아니 직접 올라갔잖아. 누구 이름에 있으니까 을이 갑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간단 말이야. 그럼 직접 반대말은 뭐예요? 간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갑, 을, 병. 사가 많이 나가지고 위탁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가 유통망이 없어 이 사람은. 그 유통망 있는 누구한테? 을한테 사과를 다 맡깁니다. 네가 팔아라. 그거 나중에 정산만 해주라. 그럼 대리권 줬죠. 그러면 위탁받은 을은 병한테 사과를 팔아요. 예? 팔 때 자신의 이름으로 판단 말이야. 누구 이름은 안 나타나고 병은 몰라. 그냥 을 건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효과 어디로 가? 이 갔다가 이 돈 다 받았으면 이제 다 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갑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정산하는 거야. 땅땅 착착 하는 게 무슨 대리? 그러니까 민법상 대리는 무슨 대리야? 여긴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여긴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114조 1항에서 직접을 보시고서 반대말도 있구나. 무슨 대리? 그렇게 해서
직접 간접을 생각하셔야 되지. 책에는 있어. 근데 책 들어가면 그렇게 나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해놨잖아. 막상 여러분들 포장은 멋있는데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뭐야? 내용 별로 없어. 별거 없잖아. 근데 포장 멋있으니까 일단 현혹되잖아. 그 내용물의 본질을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내리지 민법상 내리는 무슨 내리가 아니다. 간접 내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4조 1항 있고 2항 있죠? 2항에 뭐라고 됐어요? 전항 규정은 그러면 거기서 주어는 주어가 뭘까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 잘 봐봐.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3자가 화살표 대리인에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114조 2항을 수동대리라고 해요. 114조 1항은 능동대리라고요. 114조 1항은 대리인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그건 능동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14조 2항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니까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 거야?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거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누가? 제3자가 현명해야 된다. 제3자가 본인한테 빚 갚으러 왔어요. 근데 본인이 부재중이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대리인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그래? 본인한테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누가 떠들어야 돼? 제3자가. 됐어요? 그래서 능동대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떠드는 대리가 능동대리. 입 닫고 듣는 대리가 수동대리. 그러면 떠드는 자 현명할 것. 능동대리는 뭐라고요? 입 버리고 떠든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수동대리는 입 듣는 대리. 그게 뭐예요? 떠드는 사람이 본인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라. 그죠? 114조 1항은 능동, 2항은 뭐다? 수동. 거기 쓸 데 있어요? 좁아서 못 쓸 텐데. 듣고 그냥 흘리세요. 예? 능동과 뭐다? 수동.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대리인이니까 법원에 가서 대리할 때는 누구 이름? 본인 이름. 그럼 이게 능동이겠지.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서 이전에 바쁘면 다른 사람 내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 지시를 해, 바쁠 때 누구한테? 병한테. 병은 또 다른 변호사예요. 뭐라고요? 지시받은 변호사는 어디 가서 일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이때 이제 한번 겹쳤다 그래요. 대리가 한번 겹쳤다 그래서 뭐예요? 복대리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복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소송을 대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야? 대리 행위를 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대리 행위는 현명하는 거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똑같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갑을 대리하는 거예요? 을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는 뭐, 누굴 대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123조 1항만 딱 색깔 칠하세요. 123조 1항 또 다른 변호사 복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갑을 대리합니다. 누구를 대리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대리하죠.
그러니까 현명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지시가 뭐냐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한다? 복대리인 뭐요? 선임하는 행위를 너무 길어서 복임행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뭐라고요? 복대리인 선임행위에서 다 지우고 복임행이라고 적은 거야. 그럼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응? 변호사 이름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복대리가 나오면 변 기억하시라. 뭐라? 변호사께서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 이미지 기억하세요. 이미지. 변호사 법원에 가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 가죠. 어쨌든 변호사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대리행위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변호사든 최초의 변호사든 전부 다 누굴 대리하는 거야? 본인 대리하는 거예요. 단 내려가는 거. 변호사에서 어디? 변호사 가는 고기에 뭐다? 거기 복임행이야. 거기 누구 이름으로?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 꼭대기 서술의 1번에 뭐하고 뭐는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대리 행위는 본인 갑 이름으로, 변호사의 복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시험에 대리 행위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이 복대리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야. 무슨 행위? 복임 행위에서 선임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미지로 기억을 해놓으란 말이야. 이미지로 자꾸 글자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변호사 그려놓고 법원에 가고 그죠? 곧 내려가는 그것만 뭐다? 복임행위. 그래서 이번에 토시가 틀렸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2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파악할 것. 자, 그 다음에 책임 문제 들어가면 122조를 지금 딱 하나만 갖다 놨어요. 몇 조? 자, 책임이 딱 두 개가 있네. 책임 두 개 있죠? 자, 미성년자 본인에 대해서 친권자 부모 법정 대리인은 자,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그게 맞겠지. 그래서 첫 번째 책임은 오른쪽으로 그대로 점점 나가가지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나 적어놓고 무슨 책임?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해가지고 가로열고 뭐라고 됐어요? 자, 이 선임 감독의 책임 뭐냐면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 아,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책임이 두 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 책임 뭐고?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줬다가 그 과실 책임으로 갈 때는 거기 부득이한 뭐예요? 사유가 있을 때. 자, 그래서 먼저 복대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약집 가봅시다. 복대리. 자, 57페이지. 자, 법률적 성질 나오죠? 그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이 얘기를 갖고 반복해서 장난치는 얘기들이야. 첫 번째 1번, 복대리란 대리인 변호사가 대리인 자신의 이름,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가슴이 와 닿아요? 두 번째,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복임행위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변호사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계속 1번 가지고 계속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죠. 자, 네 번째, 대리인 대리권 어미 못자 썼네요. 어미 못자 목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복대리 대리권 자권도 뭐한다 소멸하겠네. 다섯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할 일은 없지요. 즉 최초의 변호사든 또 다른 변호사든 여전히 대리권은 있다는 얘기죠. 6번,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이미 대리다. 그 6번 조심하세요. 밑에다 써볼까요? 법대, 화살표, 선임, 화살표,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어요? 법대가 선임한 복대리인. 자, 가로 열고, 이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조심하라, 임대입니다. 아셨어요? 임의 대리가 선임했든 법대가 선임했든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의 성격을 갖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다시 또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지 마음대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선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누가 선임해도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의 성격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56페이지에 조문 122조 했었어 안 했어요? 122조 방금 전 봤었잖아요. 예? 책임이 몇 개? 두 개죠? 첫 번째 책임은 뭐고? 그러면 두 번째 책임은? 그걸 봐야지. 그러면 전조 제1항에 책임했으니까 그 후에 121조 1항을 뭐요? 읽어보는 그 정도 수고는 하셔야죠. 공부를 너무 얍사하게 눈치 빠르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가끔은 좀 미련하게 예? 조문을 가서 뭐야 시간이 걸려도 한 번씩 뭐 해보는 것 봐주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공부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셔야 돼. 자, 121조 가시면 전조 규정에서 대리인의 복대리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해서 자 거기 뭐라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됐잖아. 그게 무슨 책임이야? 그게 과실 책임이란 말이야. 121조 1항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책임?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출발이 과실 책임이고 법정 대리인의 출발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를 잘 기억하면 임의 대리도 그냥 가져가는 거겠지 뭐. 자, 복대리 왼쪽 오른쪽 열심히 읽으면 한 문제 그냥 마친다. 그럼 얼마나 손쉬워? 에? 34문제 중에서 거기에 한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114조 대리의 3면관계에서 114조 얘기했었죠? 몇 조요? 그럼 이제 115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자,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대리인이 뭐 하지 않고 제가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적었으니까 되는 거야. 효과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15조는 뭐예요? 그냥 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병원 을 거 파는 거 알지? 갚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근데 이 속에 갑이 대리라는 것을 이 병이 많이 모였거나 알았거나 아기 또는 뭐요? 육아실이면 이렇게 갈 것이고,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 또한 뭐라면? 무가실이면 나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럼 효과 어디로 갈 것이다? 예, 을한테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입증하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렵잖아. 그럼 누가 문제를 야기시켰어? 아니, 갑은 계약한 을이 그냥 처음부터 본인 이름을 딱 적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하자니까? 병원 당사자가 을인 줄 알고 계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과 지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대리라는 것임을 이 사람이 뭐 했거나, 그럼 그래도 효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은 병한테 지가 책임 안 지려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입증이 누구한테 있다? 을이 병의 뭐를? 아기 또는 육아실 둘 중 하나를 뭐 하면? 입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입증 못하면 지가 책임지는 거겠지. 거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거나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게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한 시간 동안 이해가 안 됐어, 그럼 한 시간 또 두 시간 공부 또 해보는 거야. 하루 지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럼 이틀 고민해야지. 안 돼. 그러면 한 달에 30일 잡고 늘어져야지. 뭐 가지고? 알았거나 또는 뭐야? 이걸 해석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든다면 한 달이 걸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그냥 나오면 대충 틀리지 뭐.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뭐다? 자, 114조, 115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116조입니다. 대리에게 뭐가 있다? 하자가 뭐죠? 흠. 이랑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결정?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왜 대리인입니까? 응? 아니, 계약을 누가 했냐고? 우리 했으니까 그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 불일치하자 있는 것도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뭐야?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누구? 대리인 표준 결정한다.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자,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요. 563조 매매했어요. B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뭐가 발생하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매매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럼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에요, 채권. 자,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누가 돈을 더 준대. 그래서 을이 와서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을이 보니까 대리이냐? 누구라고요? 대리인이고, 그럼 갑이 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이.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리인이 A의 배임행위에 을이 적극 가담했어요. 뭐 했다고? 자, 적극 가담이 나면 뭐가 기억나? 당연히 이중매매일 것이고, 소속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타당성 박스 밑에 조문 두 개 있었어. 103, 104조 밑에 판례 두 개 있었어. 뭐? 도박 빚하고 이중매매에서 가로 열고 적극 가담한 적 있었어요. 103, 104조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야.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돈이 10억을 건네받아서 10억을 와가지고 10억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입금됐단 말이야. 10억이 그럼 무슨 급여야? 근데 특징은 갑은 아무것도 몰라요. 선이야. 뭐라고요? 등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등기가 여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B는 여기서 A는 일단 양쪽 받았으니까 조용히 입 닫고 있겠지. 그럼 누가 나설 거야지. B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을이 뭐 했으므로. 을은 B는 다른 거예요. 을이 뭐 했으므로.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중 매매는 뭐다? 무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갑 입장에서는 뭐야? 뺏기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갑은 아니 을은 적극 가담했지만 나는 뭐야? 아무것도 뭐야? 몰랐던 뭐다? 선이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을은 어딘가 도망갔을 것이고, 결국 갑하고 누구하고? 예? B죠. B. 예? 법 다툴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럼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재판할 때 예? 몇 조의 근거에서? 아니 116조의 근거에서 대리행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본인 기준이 아니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비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건 무효라는 거야. 무효.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야. 뭐라고? A를 뭐해서? 직접 안 돼요. 뭐 한다? 이렇게 갈 때, 거쳐갈 때 대위에 대위. 이를 대위해서 공격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누군 나가면 돼? B는 본조냐? 그래서 조용히 나간다. 그죠? 얘는 사고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 있을 것이고. 그럼 덩그러니 누구 남아있어? 갑이 남았을 때 갑은 A한테 뭐라 할 거예요? 나는 몰랐음 뭐였으니까? 선이었으니까 이 돈 좀 돌려주라. 그 A가 순수히 돌려주면 좋은데 한번 돈이 들어가면 뭐야? 이거 모른 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법원에 뭐 제기해도? 무슨 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인 누구?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뒤끝 있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누구? 대리인 기준이 누가 아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또 두 번째. 자, 착오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한다? 착오, 갑, 본인, 대리인.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다? 착오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착오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부주의,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 중과실이 없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중과실이 있었다 없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응? 을 기준으로 판단하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중여분 착오, 중과실 여부는 누구 기준? 응?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만 다 판단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결과야, 결과. 뭐다? 결과를 효과라고 그래. 응?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이러한 뭐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제 을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을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갑한테 귀속한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을이 착오가 있었다 하면 착오로 인한 경우에 그 중요 부분 중과실 여부는 누구?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이거는 결과거든. 효과는 어디로 간다? 이해하는 거. 을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취소하고 싶으면 갑에 갔으니까 갑으로부터 뭐야? 예? 갑에 취소권 있잖아. 이 취소권을 뭐 받아서? 응? 수권을 을이 받아야지 비로소 을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기 여부 중과실 여부는 누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갑한테 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140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몇 조? 자, 책자는 없습니다. 책자는 없고요. 프린트 69페이지 가보세요. 자, 69페이지 가시면 불확정위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확정무효로 가는 과정의 조문과 확정유효로 가는 과정 조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140조 법률행위 무슨 권자? 취소권자. 조문의 확정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아무나 취소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자만 할 수 있죠. 일정한 자만. 그게 140조죠. 자, 거기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 거기 차고 있네. 자, 거기 대리인 있습니까? 또 승계인 있죠? 자, 대리인 속에는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승계인 속에는 특별승계인, 포괄승계인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1번에 취소권자 1번, 2번, 3번, 4번에서 2번 있죠? 이미 대리인은 취소에 관해 본인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다? 수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대리는 당연히 뭘 갖는 것이 아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면 될까요? 응? 대리인이 뭐가 있으면? 자,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빈 여백 있죠? 대리인. 자, 밑에 차고 하살표 쭉 내려가세요. 밑으로. 자, 대리인이 차고 있었죠? 그러면 취소권 밑에다가 가로 열고 본인. 그럼 누가 차고 있었어요? 그럼 취소권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이 본인한테가 있으니까 이미 대리인이 뭐하고 싶으면? 취소하시면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아야 돼. 근데 법정 대리는 수권이란 말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서? 수권 받아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전한 것이 116조하고 140조의 결합이야. 몇 조하고 몇 조요? 116조하고 140조 이 얘기한 거예요. 의미를 둬야 되겠죠. 자, 이건 착오에 관한 얘기고. 자, 사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가지고? 자,
사기가 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응? 위에서 내려오는 사기, 응? 아래서 위로 올라온 사기 있죠. 자, 갑, 을, 빨간 피, 하얀 피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갑, 을, 병. 자, 위에서 만약에 사기가 내려왔어요. 위에서. 그러면 갑이 병을 사게 하는 건 뭐예요? 빨간 피. 을이 병을 기망한 것도 뭐다? 빨간 피. 다음에 갑, 을, 병 있을 때 병이 갑을 기망하면 하얀 피. 다음에 자, 병이 누굴 기망하면 을을 기망한 뭐다? 빨간 피.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이건 잘 안 낼 거야. 모의고사나 동영할 때는 이런 게 나와. 에? 그 설명드린 거고 실제 시험은 이 두 가지야. 자, 이 사람이 왜 빨간 피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빨간 피예요. 자, 여긴 갑은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피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이 병을 기망했다. 그 다음 뭐죠? 병이 을을 기망했다. 다 무슨 피? 취소죠. 자, 이때 갑이 병을 기망했을 때 예? 이때 이걸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조 2항이요? 110조 2항이 뭐냐면 제3자 사기로 취급하지 않아. 자, 제3자 사기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만약에 적용하면 을이 이 사기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 그럼 병이 복잡해지지. 그럼 병이 을의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입증해야지 비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판례는 이런 사기는 뭐로 보지 않고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110조 1항을 그냥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0조 한번 가봅시다. 몇 조요? 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에 46페이지 조문 있어요? 110조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대리인의 사기를 갖다가 뭐로 적용하면? 110조 2항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자가, 의리, 이때는 이자예요. 이자가 이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110조 1항 적용하면 110조 1항 그 관계없이 110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1항을 적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례는 대리인이 사기치면 그 제3자 할 때 그 제3자 속에 대리인을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대리인이 사기하면 110조 2항의 제3자로 보지 않고 뭐야, 그냥 110조 1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뭐 한다? 취소. 그래서 우측에 사실페이지에 또 박스 돼 있잖아. 뭐 이렇게 적어? 3번에 기억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놨어? 또 적을까봐 이리 온 거야. 적을까봐 이미 적혀 있잖아 지금. 그럼 누구의 사기는? 이제 조문상은 이런 거야. 조문상은 110조 2항을 갖다가 110조로만 이제 이게 하얀 조문이에요. 몇 조?
110조로 하는 거예요. 이 양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표의자가 있고 누가랑 계약해요? 상대방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제3자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사기치게 되면 상대방은 뭐 했거나 악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악이 또는 뭐요? 육아실일 때 비로소 표의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똑같아. 누가 사귀셨다. 여기 이제 갑 있잖아. 갑. 대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본인이라 하고 을을 대리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상대방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다 대입하면 지금 본인이지. 본인 아니야. 그 지금 본인. 본인 누가? 갑이 누구? 이 상대방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는 누구? 병. 비망했지. 그러면 이 상대방이 누구야? 여기서는 대리는 둔갑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뭐해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 상대방은 이 대리인이 뭐야? 이 사실은 뭐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팔면 뭐라 보는 거야? 동일시한단 말이야. 이 사람을 동일시한단 말이야. 그럼 마치 누구 사귀랑 똑같아. 얘 사귀 똑같은 거야. 같은 사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몇 조? 110조 2항으로 간단 말이야. 누구 사귀는?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 누가 사기치든 얘가 사기치든 얘가 사기치든 몇 조 적용하지 않고 제 3대 사기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110조 1항으로 봐서 무조건 뭐 한다? 응?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잘 안 내. 아셨어요? 요건 낸단 말이에요. 이건 판례니까. 뭐니까? 판례니까. 다음에 병이 갑을 기망했을 때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뭐 할 수 없어? 자, 병이 누구 기망했어? 그럼 기망 여부는 누구? 대리인 기준 취소권 어디로 가? 올라면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수권 받아야 되잖아. 수권. 그러니까 요거는 116조가 몇 조? 110조로 간 거고 요거는 116조가 140조로 간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취소할 수 있다는 어디로 가?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그럼 취소했을 때 어디로 가? 아니 누구한테 가냐고. 본인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권을 갖는 거니까 이미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뭘 맡을 거? 수권 맡을 거. 자, 54페이지 가세요. 54페이지 또 있네. 가니까 보시잖아요. 첫 번째, 상대방 병이 누구 기망했어? 대리인 기망했지. 그러면 상대방 기망했으면 기망 여부는 누구? 대리인 기준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해석 딱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쯤에 대리인 을은 당연히 뭐 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을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116조와 140조 조문과 조문을 소통할 수 있는 힘, 그걸 갖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116조하고 몇 조요? 140조. 두 번째는 누가 누구 희망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됐어요? 대리인 사기 강박은 몇 조? 110조 2항 적용되는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조문이 연결되어 있네요. 몇 조가? 116조가. 그죠?
몇 조? 110조랑 연관돼 있고 이 그죠? 또 어디? 140조 연관돼 있죠? 이쪽은 뭐죠? 누가 기망하는 경우? 누가 기망하는 경우? 의리 병을 기망하는 경우. 응? 그때 하는 얘기란 말이야. 여기는 거꾸로 병이 을을 기망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연습해놓으란 얘기야. 한 문제. 응? 조문과 조문이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6조 가지고 두 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제 3자 사기로 보지 않고요. 그 바로 상대방 사기로 봐. 110조 1항. 그래서 언제는 뭐 한다? 취소. 여기 특징은 어쨌든 답은 쓰셔야 돼. 가서 여긴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그래 무조건 취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잘 담아두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사귀는 거? 그래서 문대는 임대는 예? 본인 수권. 아시겠어요? 필요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117조하고 127조 하겠습니다.